저는 누디스텔로에서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. 일단은 당연히 소리이긴 한데 사실 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악기의 퍼포먼스를 지배적으로 막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정도까지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줄 사용할 때 장미역이나 이렇게 촉감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처음에 갈았을 때 이게 다 비슷비슷한 제품들 같아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촉감이, 장력이라든가. 그래서 그런 것도 처음에 갈았을 때 느낌이 어떤가가 차이가 있어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촉감이나 장력이나 그다음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운드를 생각하고 있어요.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밸런스가 되게 좋은데 저음이나 중저역은 되게 좀 따뜻하다는 느낌들이 좀 저는 강했거든요. 이제 그 좀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의 그 위에 이제 브라이트한 어떤 사운드가 되게 자극적으로 섞여 있는 느낌보다 잘 믹스되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좋았고, 그래서 누디스텔로에서 연주하고 있는 베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전통악기랑 같이 하는 연주, 뭐 좀 대중적인 음악들을 하는 연주, 여러 가지 연주할 때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줄을 처음 갈았을 때 아래 클라스에 있는 줄들보다는 어떤 그 텐션이나 여러 가지가 그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NIX에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요. 제가 다다리오를 엔도즈먼트 받기 전부터도 다다리오를 좀 오래 써가지고 다른 브랜드의 줄들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동 가격대로 떠올릴 수 있는 다른 이제 브랜드들의 줄을 떠올려 봤을 때도 저는 같은 가격이면 NIX를 쓸 것 같고,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뭔가 너무 자극적이기보다 되게 풍성하면서 밸런스가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XL 그 아래 단계 모델보다는 가격이 이제 많이 높은데 저는 충분히 차이점이 느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